세종시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 내에서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42개사로 이 가운데 7개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수출 규제 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이달 5일부터는 수출 규제 대응 TF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